한 건밖에 없어요. 전세가 1114세대인데 매물이 그 심한 부족을 겪고 있는 겁니다. 1층에 딱 하나 있네요. 1층에 여기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인데요. 전세가 아예 제로예요. 임차인분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너무 쫄지 마시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 이슈 때문에 조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까 좀 굉장히 그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분들 또는 매수를 하시고 결정하시고 세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마음이 초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대출 제한은 예상을 좀 빗나갔던 사실은 강력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들 보시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이 이어가져야 되는데 어떤 내가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을 좀 제한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색깔의 규제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뭔가 좀 상반되는 어떤 이슈가 터진 것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한쪽을 이렇게 딱 막으면 그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물살이 어떻겠습니까? 더 세지죠. 그래서 어딘가를 지금 좀 자연스럽지 않게 압박을 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다시 급부상할 이슈, 바로 전세입니다. 사실 지금 환경은 기본적으로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일단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그 어떤 기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이동해 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20, 30대 수요가 지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임대차 입법에 따른 갱신청구권 하셨던 물건들 4년 전에 임차를 마쳤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낮은 전세로 계속 유지하시려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다른 곳을 찾아가시다 보니 역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신규 공급이 없어요. 신규 공급도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사철을 맞으면서 이사 수요는 또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상황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전세 매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갭 투자 수요를 방지한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한다. 아무런 하등의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임차인분들이 전세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바뀌는 전세대출이라서 안 됩니다. 여기는 임대인분이 집을 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전세를 받으시는 거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갈 곳이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전세 매물이 극심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중에 유통되는 매물이 극심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전셋값은 더더욱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상이 어떤지 한번 제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전세 가격도 높고 전세 수요도 많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쪽에서 좀 물건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구모 파크자이. 신축 아파트고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아파트인데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단 4건이에요. 평형별로 전세가 하나 아니면 없는 곳도 없는 평형대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금호파크에서도 전세가 8건, 여기도 지금 100세대가 훨씬 넘는 단지인데 전세가 8건, 레미안 하이리버도 전세가 단 9건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옥수파크이스는 거의 2000세대 육박하는 아파트인데 단 전세가 12건밖에 안 나와요. 12건. 이렇게 전세가 없다라는 거는 전세 수요자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레미안 옥수리버젠도 지금 전세가 단 10건 있고요. 여기 내려오면은요. 옥수삼성. 와, 한 건밖에 없어요. 전세가 1114세대인데 그 중에 전세가 단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랑 하나, 84타입 달랑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전세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동아 약수하이츠, 여기 세대수가 엄청나거든요. 22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전세가 몇 건이요? 지금 단 7건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단 6건, 지금 65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몇개 없는 전세가 지금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만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천구 이편한 세상에서도 지금 전세가 단 3건, 신당 삼성 전세가 단 4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성동구 일대를 좀 지나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요, 접근이 좀 좋은 뭐 보문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00세대가 넘는데 전세는 달랑 지금 10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은 기름동 쪽을 잠깐 가보면 기름 6, 아, 뉴타운 6단지 전세가 단 6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세제수가 977세대인데 전세가 단 6개. 그리고 와, 기름 내면 센터피스. 여기 지금 단지가 25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몇 개요? 8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세가 진짜 그야말로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지금 동대문 쪽 넘어가도요, 약간 이제 신축 말고 구축들 특히 전세가 굉장히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옮겨볼게요. 옮겨서 동작구를 잠깐 가볼까요? 동작구. 동작구는 어떤 상황인가? 동작구. 노량진 우성. 노량진 우성 전세 6건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세제수가 9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6건. 신동아 리버파크 11개. 전세가 11개요. 16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1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고요. 여기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신길뉴타운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모여있는 이곳을 한번 잠깐 보면은 레미안 에스티움. 여기 세제수가 1700세대가 넘는데요. 전세가 11개밖에 없어요. 11개. 8개. 8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신길 센트럴자에도 지금 보면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6개밖에 없고요. 6건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전세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 넘어가서 이제 이쪽 한번 신도림 쪽을 잠깐 가볼게요. 교통 역세권이 좋은, 환경이 좋은 곳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신도림 2편에서 4차 여기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인데요. 전세가 아예 제로예요. 세대수는 그래도 여기가 800세대가 넘는 곳인데 전세 매물이 제로. 제로. 그리고 신도림 3차 뭐 신도림 동아 2차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단 한, 딸랑 하나 있고 신도림 동아 1차도 전세가 달랑 하나. 1000세대가 넘는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1층에 딱 하나 있네요. 1층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분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까요? 네. 전셋값 급등은 물론이고요.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가 전세로 내가 전세 대출 쓰지 않고 갈수 있는 대출을 찾아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 대출 쓰지 않으니까 갭투유자들은 저가 매물들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자기 있는 자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물건은 또 갭으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 그냥 조금 대출을 조금 받아서 담보대출을 조금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속편하겠다라는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더 문제는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제 결정했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서 이 규제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오래 끌고 갈수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갭투자 수요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인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구나. 전셋값이 오르고 오히려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이러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저쪽 위로 올라가면 서대문구부터 해서 또 서대문구의 또 구축들 그리고 뭐 가재울타운이라든가 또 은평구 쪽도 그렇고 곳곳에서 지금 전세 매물이 저쪽에서 강서구도 그렇고요. 목동 그리고 뭐 염창동 곳곳에 지금 전세 매물이 극심한 지금 가뭄을 겪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러한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쓰겠다라고 전세 대출 규제를 썼던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아마 이것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오래 갈수 없는 어떤 규제라는 것을 아마 금방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아, 이게 뭐야?
이쪽에 막았더니 다른 곳에서 크게 문제가 터지고 있구나. 비정상적으로 매물이 극심한 부족을 겪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예상되는 그 다음 수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매가 상승, 저가 매물들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저가 지역들 가격 오르고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시장의 어떤 약간 위축됐던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도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은요,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터지는 중간중간의 변수들이 가끔은 때로는 시장을 조금 약간 냉각을 시키는 효과들을 지금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출 규제는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인데, 저도 사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갭 투자를 막는 이러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사실 강력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은 실수요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끌었던 시장이에요. 갭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보다는 신규로 자가를 매수하시는 분들, 내가 하급지에서 조금 더 윗급지로, 네, 중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수요가 많았고, 그분들은 사실은 갭 투자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갭으로 해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내 실제 거주할 집을 매수하셨던 수요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목동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매수하신 분들, 압구정 이런 것도 매수하신 분들은 다 실거주를 감안한 매수 선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움직여 왔는데 갭 투자가 좀더 움직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걸 막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과연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 환경인가,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을 보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오래 갈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이 규제 역시 오래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게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면서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켜보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활용하실 생각으로 지켜보셔야지 조금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이 시점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던 시점에서 잠깐 소강 상태일 때 조금 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혹시 시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좀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희망으로 이 시장을 너무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래 갈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아니에요. 매물에 대한 극심한 부족 현상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너무 쫄지 마시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화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라이브 시간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꼼꼼하게 같이 나누고 방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